어 뭐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 어색하네. 여러분 가로가 편해요? 세로가 편해요? 이거 지금 바꿀 수 있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뭐지? 저 피곤하냐고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지금 대만에 와 있는데 콘서트 첫째 날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밥 먹고 방에 왔어요. 안녕. 저 가로가 편해요? 세로가 편해요? 상관없어요? 뭐요?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만에 VM이죠? 너무 그러면 제가 너무 나쁜 사람 같은데 너무 미안하죠? 너무 미안한데요. 정말 얼마 만에 V앱이네요. 미안해요. 네. 돼요? 괜찮아요? 가로든 세로든 상관없어요? 네. 매니저 형이 셀카봉을 줬는데 이게 가로로도 이렇게 편하게 돼 있어. 세로? 가로? 제가 참 이런 각도를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에이, 자꾸 왜 자꾸 삐뚤어지지? 네. 비스듬해도 돼요? 저 밥 먹었어요. 저 방금 공연 끝나고 애들이랑 같이 룸서비스 좀 늦은 저녁 가볍게 먹었어요. 공연 끝나고 네. 편한 대로 할게요. 네. 어느 각도든 천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뭐 먹었냐고요? 저 오늘 우육면? 우육면 우육면이라 그러나요? 우육탕면이라 그러나요? 그거랑 연어 스테이크 두 개 먹었어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하느라 사실 힘든 것보다는 항상 공연하고 나면은 텐션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곤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이죠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여러분 토요일 주말인데 뭐예요? 방에 있어요? 방에만 있어요. 저도 방에만 있어요. 호텔방에만. 12시 넘어서 이제 일요일이에요. 아 하트. 아 맞다 우리 이거 하트랑 이거 다 뷰잉 나오지. 정말 오랜만에 브이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잘 모르게 되네. 어 이쪽에 더 조명이 더 난가? 여유롭게 식사 후 커피를. 여러분 커피 마셔도 잘 자요 밤에? 어 댓글이 너무 빨라. 못 자요? 커피 마시면 밤새요? 커피 너무 싸요. 저는 커피를 저기 아메리카노를 안 마시다가 저는 오히려 민석이 형 만나면서 저
커피 마시게 됐어요. 저도 커피 써가지고 잘못 먹었는데, 연습생 때 우리 민석이 형이랑 어울리면서 카페도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막 주스 마시고 그랬었는데, 백현이 입맛이. 백현이 샷하나. 지금 어디냐고요? 지금 여기 저는 대만에 있고요. 대만 오늘 콘서트, 엑소 콘서트가 있었어서 지금 대만에 와 있습니다. 오늘 첫째 날 공연 끝나고 이제 12시가 한국으로는 지났지만 아직 여기는 1시간이 더 느려요. 아직 다음날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내일 둘째 날 공연하고 그 다음날 한국에 들어가요. 저는 민석 오빠 보고 싶어요. 우리 민석이 형 저도 보고 싶어요. 김민석 씨. 추석 때 봤나? 추석 때 잠깐 얼굴 봤던 것 같아요. 티저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도 앨범 촬영하면서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너무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다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들이랑 작가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참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감성들이 너무 잘 표현이 된것 같아서 자켓이나 앨범 자켓이나 뮤직비디오에 감사합니다. 오늘 뭐 나왔어요? 오늘 뭐 나왔어요? 어제? 오늘은 아직 안 나왔나? 오늘 12시에 티저가 나온다고? 티저 계속 아, 나와. 전잘 몰라요. 사진이요? 오늘 사진 나왔어요? 그렇구나. 나도 이따가 끝나고 봐야지. 티저 나왔어요. 저그 뮤직비디오 티저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그거랑 하람의 저번에 4월이 지나면 우리 헤어져요 하람의 때도 좋았었는데 좀 이제 촬영하면서 조금 보완을 하려고 이번에도 좀 신경 써서 해봤는데 역시 하람의는 결과물은 너무 좋지만 촬영할 때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겠습니다. 다음번에 뭐 하라메를 찍게 된다면. 근데 저도 하라메 너무 좋게 나왔어요. 찍어주신 감독님도 너무 그렇게 되게 제한된 공간 안에서 다 여러 장면들을 만들어 주셔서 되게 고생하셨을 텐데 워낙 또 이쁘게 잘 찍어주셔서 멋있게 잘 찍어주셔서 좋았습니다. 뭐죠 이거? 너란 짠을 살짝 스포.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 뭐예요? 오빠가 줄임말 써, 저 무슨 줄임말 썼죠? 나 무슨 줄임말 썼나? 모르겠네. 뭐죠? 살짝 스포요. 네, 여러분 하람에 다 보셨잖아요. 하이라이트 메들리 나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너무 후렴인 거예요. 다 너무 후렴에 들어가서 제가 느끼기에는 와 이게 곡들의 후렴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메인이기도 하고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전부 다 후렴이 들어가면 이게 다 공개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좀 수정 요청을 했었거든요. 어느 부분은 좀 다른 부분 이렇게 섞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람에보다 물론 하람에서 들은 것보다 더 이제 완곡으로 들었을 때도 분위기도 되게 많이 달라지겠지만 뭐였죠? 오빠가 해주는 거는 달라요. 댓글 읽어줘요. 그래서
오빠는 앨범 노래에서 최애곡이랑 차애곡이 뭐예요? 자, 차애곡이면은 그 차애곡이면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 두 번째인 거.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요. 최애 차애. 오케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늦어요. 이제 이게 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최애곡과 차애곡. 그래서 첫 번째는 역시 제가 정한 곡이죠.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건 솔직히 제가 정했다고 하기에도 너무 창피하네요. 그래도 제가 정했다기보다는 정말 제 마음에 쏙 든 노래죠. 그리고 차의 곡은 저는 이제 그대에게라는 곡인데 너무나 애정하죠. 그 곡도. 네. 시험 공부하다 왔어요. 아, 시험 기간이구나. 시험 기간이요? 화이팅해요. 진짜 저도 시험 공부할 때 벼락치기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또 무슨 댓글 있나요? 네. 오빠 우리 어떻게 할까요? 노래 음팔 부금으로 깐 거 봤어요? 아, 아니 저 잘 못 봤어요. 셀카봉이 되게 생각보다 무겁구나. 아직 그거 부금으로 깐 건 못 봤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도 처음에 이 노래 들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응답하라가 되게 핫했었잖아요. 그 시즌 드라마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되게 많았었어요. 뭐 있나. 맞아요. 저는 다 몰라요. 보고 싶어요. 좀만 기다려요. 이제 곧 있으면 10월 1일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와, 러시아도 계시고. 하트가, 아니요. 잘못 눌러버렸다. 하트가 되게 많네요. 이게. 3천만. 지금이 38만 분이 지금 계신 거. 우리 같이 주말을 주말 밤을 오빠 언제 자려고요? 그래서 요즘 조금 늦게 자고 있어요. 좀 잠이 잘 안 와서 글쎄요. 요즘 그런 거 같아요. 오빠 종대야 사랑한다 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마라탕 좋아해요? 전 다 좋아해요. 마라탕도 좋아하고 훠궈도 좋아하고. 워낙 저도 중국에 있었을 때도 자주 나가서 먹었죠. 요새 운동해요. 살 많이 빠져. 운동 안 해요. 저랑 성격이랑 제 성격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쉬고 싶어. 쉬는 게 제일 좋아. 뭐죠? 중국어 한마디 부탁해요. 따자오. 배터리 부족이래.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부족이 떴어요. 저 마라탕 레시피요? 근데 저도 어디 가서 먹어만 봤지 저 한국에서도 마라탕 드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는 제가.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역시 저도 당면 되게 좋아하고 두부피 되게 좋아해요. 배터리 주제. 배터리 지금 매니저 형님이 그거 충전기 가져다 주시러 가셨어요. 걱정하지 마요. 야, 이게 4억이라고. 그래요? 배터리 눈치 없네. 이게
오빠 감기 조심해요. 감기 걸려서 지금 한국은 환절기인 환절 몰라요. 제가 느끼기엔 환절기인 것 같아요. 너무 건조하기도 하고 일교차도 있고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 많이 먹고요. 댓글 뭐 있노? 아 이게 댓글 보려다가 자꾸 딱 이상한 거 눌러. 요새 취미 있나요? 그래서 잠시만요. 배터리 좀 꽂고 가겠습니다. 됐어요? 됐나? 됐다. 요새 취미라고 할 거는 딱히 없는데, 취미라고 할건 딱히 없는데, 카메라 한번 사진 찍어보고 있어요. 조금씩. 그냥 잘 찍든 못 찍든. 저 힐링하려고 찍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제 뭐라 해야 되죠? 그냥 저 힐링하려고 찍고 있어요. 네. 백현 오빠랑 유튜브 콜라보를. 아, 뭐, 저야 외향이야 너무 많죠. 근데 백현이도 요새 너무 바빠서요. 백현이도 요새 너무 바빠서. 오빠 향수 달아 있습니다. 저 향수 쓰냐고요? 저는 안 써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서 향기가 나는 거는 신경을 쓰시거나 막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데 제 몸에서 그런 향기가 계속 나는 거를 제가 못 견뎌요. 저음 노래 한 소절만.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저음 노래. 이번에 앨범 하람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제목들이 이쁜 예쁜 제목들이 많아요. 뭐 그대에게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댄 모르죠. 전 그중 막잘 자요 되게 많고 뭐널 안지 않을 수 있어야지 이것도 있고 저는 그 고운 그대는 시들지 않으리 이걸 제목을 보고 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노래.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요. 고운 그대 그 노래에서는 역시 하람에서 불렀던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좋기도 한데 잠깐만요 이거 근데 진짜 스포해도 돼? 나 적당히 하래요. 아, 저는 인스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제 성격이랑은 좀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인스타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좀 그래요. 저도 유튜브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저만의 작은 공간이고 거기서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렇게 하는 제 기록을 담기 싶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는 건데 인스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혹시 그런 것들이 저에게 나중에 부담으로 올까봐 나중에 또 그런 부담감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면 그냥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적당히 스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운 그대는 시들지 않으리 그 부분에서 아까 물어보셨죠? 저 어떤 부분 제일 좋아하는 거? 아, 가사가 그래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고질병입니다. 가사를 다 외우지 못해요. 가사가 작은 흔적들만 남아서 나를 울게 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 안 들렸어요? 내가 입 깔고 해서 안 들렸으려나? 그래요? 가사 틀려도 모르는 척 잘해. 고운 눈에 맺힌 이슬 방울을 어제 따온 구름 조각에 담아서 그대 마음이 혹시 말라갈 때면 꽂아서 다시 적셔줄게요. 저도 이 부분,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이 부분 되게 좋아해요. 글쎄요, 하라메 때 진짜 다, 내 생각엔 다 스포를 한것 같은데. 무슨 스포를 해주면 되나? 뭐,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어떤 노래의 스포가 가장 궁금해요? 어떤 노래? 제가 전부 다는 해드릴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오늘 저도 사실 이렇게 예고 없이 여러분들께 그래도 앨범 활동 이제 컴백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조금 더덜 어색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드렸는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오늘 와주신 분들께 그래도 뭐죠? 어떤 거 제일 지금 잘 자요 아니면 그대에겐 것 같은데. 그대에게요. 그대에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들려온 날 부르던 목소리 설레이는 따스한 손길. 여기까지만. 아, 이거 이렇게 부르니까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제가 가사 쓴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저랑 이거 곡을 써준 재휘랑 같이 가사 작업을 했었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마음에 들어요? 커피 한잔 해야지. 잘 자요요? 잘 자요 써주신 분도 저 이번 앨범 그러니까 저번 4월이 때도 되게 좋았었는데 이번 앨범도 너무 감사드리게도 좋은 곡들이 많이 저에게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잘 자요? 잘 자요? 이건 스포할 게 없는데? 아, 이거는 스포를 할 수가 없어요. 잘 자요는 스포를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사실 그 노래의 킬링 파트는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하라메에서 들려줬던 부분도 너무 당연히 너무 좋지만, 이 노래는 가사인데, 저는 이거 여러분들께서 앨범이 나오면 그냥 가사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아, 아니요.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전에 조용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궁금한 거. 노래 스포 말고 자꾸 노래 스포. 이틀만 참으면 돼요. 이틀만. 좀만 기다려요. 새 앨범에서 가장 좋아. 저는 역시 타이틀. 그 타이틀곡 제외하고 그대에게가 차이였죠. 널 앉지 않을 수 있어야지. 아, 맞다. 우리 버스킹 했을 때 제가 그거 먼저 공개했잖아요. 저는 이거 처음에 곡을 들었을 때저 이거 곡 주신 작곡가님께도 한번 여쭤봤거든요. 혹시라도 실례가 안 되면 제가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먼저 선공개를 해도 되겠어요? 가요 에서 너무 흔쾌히 해주셨고 회사에서도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다고 다 흔쾌히 해주셨는데 저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 V 심포유도 V 라이브로 되죠? V 앱으로 아마도?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 하면서 했는데 심포유는 아직 저도 언제쯤 나오는지는 미정인 것 같아요. 예. 너란 찌를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수줍게 웃고 내 품속으로 달려드는 널 그 도대체 난 그런 널 안지 않을 수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심포유 그건 모르겠네요. 제가 여쭤봤을 때는 이거 말해도 돼요? 아직 잘 모르시겠대요. 예. 이게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심포유 때 저는 버스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심포유 이제 하게 되면 거기서도 더 자세한 얘기 많이 해드리겠지만 저는 이번에 심포유 촬영을 제가 두 번째로 하게 됐고 그리고 하면서 버스킹으로 이제 부산부터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버스킹 투어라고 해야 되나요? 버스킹 공연을 경험해 봤습니다. 너무 처음이어서 사실 실수도 엄청 많고 너무 창피한 저였지만 재밌었어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권정열 아 정열이 형이랑 영배형 라디오에서 저 언급한 거 봤냐고. 저 이거 뭐죠? 우연찮게 저도 알게 됐어요. 심란한 밤. 어? 이것도 V 라이브. 심란한 밤 우리 형들이 저 말해준 거 봤어요. 맨날 정열이 형이 그래요. 그 저 만나면 와 4월이 이 노래 진짜 미친 노래라고. 저 이번에 심포유 촬영하면서 처음 영배 형을 알게 됐는데 너무 영배 형한테 반했습니다. 너무 최고였어요. 저 살면서 영배 형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대박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시게 되실 것 같아요. 또 뭐 있죠?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 있을까?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좋지? 오늘의 TMI. 저 오늘 타이거 슈가 못 먹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점심 뭐 먹었죠? 그래서 기억 안 나네요. 맞습니다. 잠시 댓글 좀 읽어도 돼요? 고운 그대는 시들지 않으리 이거 꽃의 연장선인가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좀 이번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이제 고운 그대는 시들지 않으리가 꽃의 연장선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좀 제가 늘 이제 첫 번째 앨범 때도 이제 여러분들께 뭔가 위로가 되어드리고 위안이 되고 싶은 그런 노래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것들의 연장선이 되는 노래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뒤에 커튼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같다. 하라메 때 그 커튼 뭐냐 생일 때 뭐 했어요? 콘서트 말고. 저 얼마 전에 생일이었죠. 9월 20일 날 저 생일이었었는데 아 저 맞아요. 그 여러분들이 참 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저의 생일 축하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그걸 꼭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콘서트 때 이제 같이 콘서트 하고 멤버들이랑 호텔 들어와서 멤버들끼리 맥주 마시고 그렇고 수다 떨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타이거 슈가 최애 메뉴는 뭐지? 보바? 구스 이거 버블 큰 거. 버블 큰 거. 왜 아무것도 없이 위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휘핑인가? 뭔가 막 다른 거 있어.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버블 큰 것만 있는 거. 오리지널. 진짜 엑소 최애가 준비연이야? 아 진짜예요. 믿으셔서 여쭤보신 저에게 물어봐 주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입니다. 지금 몇 방이에요? 몇 방에 있어요? 지금 몇 방에 있어요? 라이온킹 해주세요. 아 너무 시끄러울 텐데 지금 하면 지금 하면 너무 시끄러워. 자는 사람들 있어서 나 죽었냐 이거. 목 관리 비법이요? 글쎄요. 목 관리는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잠잘 때 건조하지 않게 하는 거. 안 건조하게 하는 거. 잠잘 때 안 건조하게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 되게 막 이제 뭐 효과들 있잖아요. 뭐 폭주, 화약, 뭐 폭주 뭐 되게 많아요.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목이 건조해지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데 그것도 벌컥벌컥 마시면 공연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진짜 살짝 적실 정도로만 찍고 조금씩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이제 그러다 이제 조금 쉬는 타이밍은 그때 조금 갈증을 많이 풀려고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합니다. 또 뭐가 있죠? 가을 날씨 좋아해요. 전 가을 되게 좋아해요. 너무 더운 여름만 아니면 전 다 좋아해요. 여름이 너무 더워요. 오빠 계속 앉아있으면 허리 안 아파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뭔가 누워서 하기에는 너무 그게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저 오늘 미술대회 갔다 왔는데 좋은 상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화이팅. 다 잘 될 거예요. 자. 또 뭐 있죠? 오늘 서울 좀 더웠어요. 그래서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감기 조심해요. 아 종대야 페니베트 드레스 코드 뭐 할까? 10월 4일날 거 말씀하시는 건가? 10월 4일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팬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쇼케이스라기보다는 쇼케이스 겸 팬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드레스 코드요? 화이트 어때요? 화이트. 저는 화이트 되게 좋아하는데. 오빠 수능 50일 깨졌어요. 응원 좀 해주세요. 50일 깨졌다는 게 이제 50일 남았다는 거예요? 수능이? 그럼 50일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 진짜요? 우리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시기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다 좋든 싫든 다 우리가 겪는 것들이고 그걸 겪어야만인 것도 내일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그렇다고 절대 좌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후회하지 않게 절대 좌절은 하지 맙시다. 다 잘 될 거예요. 화이팅. 수능도 수능이지만 무엇보다 체력, 건강 잘 챙기세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저는 요즘 제가 뭘 듣죠? 저 요즘에 이제 앨범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다른 노래들도 많이 듣다기보다 저도 오히려 지금 제 노래를 많이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노래 많이 듣고 뭐 수정할 부분들 딱히 사실 다른 노래 들었던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슈퍼콘에서 만나요. 우리 스케줄 다 공유가 됐죠? 됐나요? 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슈퍼콘 일요일날 그때도 봐요. 오빠도 수능 보셨나? 저도 당연히 수능 봤죠. 여기까지만. 수능은 저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대학 입시도 다 했습니다. 하트 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할 거예요? 요구사항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하트. 그러니까 이제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그만 헤어져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누구야? 누구야? 누가 그런 말 했어? 연결이 불안정하대요, 지금. 잘 나오나? 됐나? 이제 잘 됐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께 저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가 요즘 사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나 뭐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사실 뭐 저도 유튜브 채널 하면서 언제까지 막 올려야지, 막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올려야지, 몇 번 어떻게든 해야지, 뭐 사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 유튜브 채널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이게 규모가 너무 커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요즘 이제 이 앨범 준비도 하고 뭐 이래저래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기다리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우리 이제 내일 모레죠? 이제도 모레 만나요. 10월 1일이면은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 10월 4일 날도 있고 또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곧 있으면 또 다른 커버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니까 꼭 기다려 주세요. 그래도 틈틈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 자신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 두고 있어요. 1억만 보고 가자고요? 뭐가요? 하트!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 10만, 67만 분 가량 들어와 계신데 막 보시면서 막 이거 누르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두두두두 눌러서 지금 하트를 1억에 아유 진짜 귀엽다. 내일 콘서트 화이팅! 내일 콘서트 화이팅 하고 저도 안 다치고 건강하게 잘 갔다 올게요. 1억 넘었습니다. 장하다 우리 애리들. 근데 이거 1억 넘으면 뭐 있어요? 뭔가 우리들의 자랑스러움이 남았네요. 뭐예요? 잘자. 저는 아직 인사를 안 하는데 저에게 끝인사를 해주시네요. 우리 1억뷰 찍었다고 이제 안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잘자요. 먼저 인사하셨어요.
안녕. 먼저 보내요, 왜. 저희가 어느덧 39분. 이제 거의 좀 40분째 브이앱을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이제 여러분들도 늦은 밤 보내시길 바라고. 늦은 밤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알았어요. 그러면은 진짜 가시기 전에 너무 아쉬우니까 딱 하나만. 뭐 있어요? 제가 뭐 해드렸으면 뭐 스포를 스포. 잠방하자고요? 이거 켜놓고 자면 돼요? 에이, 에이. 잘 자요 불러주세요. 잘 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뭐야, 오늘 편안하게 주무시고, 이제 내일도 주말이잖아요. 내일 주말도 편안한 주말 되세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래도 잘 자요는 약속으로. 잘 자요, 이밤 좋은 꿈 꾸기를. 잘 자요, 이밤 꿈에서만이라도 꼭. 잘 자요, 이 밤. 잘 자요. 잘 자고, 우리 이제 10월 1일도 얼마 안 남았고, 내일 공연도 잘하고 올게요. 10월 1일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고. 그때 또 봐요. 컴백해서 또 봐요. 안녕.